상강 갑인일주 이제 본 강의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목은 인 지장간에 무병갑을 깔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비견 식상 식신 편재 재생의 구조를 가졌어.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비식재 구조. 자, 비는 내 갑목 내가 일해서 재물을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진취적인 기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목은 12성으로 청권성 즉 권세권자인데 호랑이 기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우 자존감이 세고 비겁 간녀지동 천간지지가 다 갑목을 깔았죠. 본기가 갑목이니까는 그래서 간녀지동으로 자기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가장 그 갑목 중에서는 자기 주체성이 강한 그런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그다음에 자기의 편재 그다음에 이제 간녀지동을 보면은 이것은 배타성을 이제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배타성에는 특히 요 배우자 궁에 같은 이런 목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제 배타성이 강해 가지고 이건 보통 이제 무정지상이라 그러는데 좀 정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갑인 일주 자체가 예, 고란살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란살은 이렇게 간녀지동으로 이렇게 되는 일주들하고 그다음에 식상이 가는 거, 을사라든가 뭐 신해라든가 이런 거는 식신상관이 강하죠. 식상이 강하면은 상관경관에서 이제 관을 물리치기 때문에 이런 고란살도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배우자 인연이 없는 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이 공망이 돼 있어가지고 자는 인성이니까는 모친이 되겠죠. 모친이나 공부. 그 다음에 축은 이제 그 재성이니까는 재성도 공망이면은 여기는 이제 또 부친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인일주는 한마디로 이제 부모덕이 좀 없는 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공부도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잠깐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목이 탕화, 원진은 이제 탕화살은 갑인일주가 임목을 깔았으니까 여기에 축오라는 글자만 오면은 여기 이제 탕화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는 여 인사신 축오라든가 인사신 이런 글자가 오면은 이런 탕화작용을 해가지고, 탕화는 한마디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자기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해가 생기는 뭐 정신병 이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살을 일으키는 겁니다. 축오 원진 기문도 그 다음에 여기 인유나 인미 이렇게 되면 이거 원진 이게 기문이 되니까 이런 글자가 들어와도 이런 탕화와 똑같이 그런 정신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진 기문이 들어오면 뭐 부부간에 그 간녀지동도 있고 고란살도 있어가지고 이혼이나 별거 이렇게 뭐 사별 등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는 이제 오미술, 미토나 술토, 여기 축에는 진축, 오 이런 글자들이 오면은 탕화살이 예, 발동된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신살 중에 평두살이 있는데, 평두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딱 끝나는 글자들, 예, 갑모, 정화, 이제 을자도 약간 이제 평두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토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런 글자들, 위에 이렇게 싹싹 끝나는 글자들이 예, 그런 평두살이라 그러는데, 옛날 이제 장군이 사람의 이렇게 싹둑 자른 형태. 그래서 이런 평두살을 가지게 되면 갑목에도 여기 무병갑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싹둑싹둑 이렇게 싹둑. 이 갑인 글자에만 해도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평두살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런 평두살이 작동되면은 그 목표 지향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는 기운이 강해가지고 타인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는 이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목은 그 삼명통에서 이제 광곡. 자, 이거는 넓을 광자니까는 넓은 골짜기라는 뜻이죠. 산이 크면은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호랑이가 살수 있는 밀림이 된다는 의미고, 또저 임목은 인사신의 사생지가 돼서 시작을 잘한다는 의미가 있고, 인사신에 그러면 또 역마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호랑이니까는 관장하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다는 의미가 되겠죠. 임목은. 그리고 또저 임목은, 갑인 일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어를 이제 태어난 갑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갑목이 전부 다 여린 삭 이제 막삭 터나오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부귀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이 여린 삭이 자라서 대들보가 되든까지는 가을까지 자라야죠. 가을까지 자라야 뭐 동양지목이 되든 땔감이 되든 목재가 되든. 그래서 이 갑인일주들은 갑목이 또 인월에 태어난 생명들은 중년 이후가 되어야 늦게 발복이 된다는 또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일주 기가 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내력, 뭐 지구력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늦게 이게 성공하려면은 지구력, 인내력 이런 참을성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미덕도 길러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으로 한번 각그 위치에 대한 운기를 살펴보면은 갑목은 이게 록궁, 그다음에 여기 비견성은 갑목 이제 을목 있는데 이제 다 로광이나 여기는 갑목은 녹지가 되겠고 을목은 이제 왕지가 되겠죠. 그래서 로광자의 록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형제 자매들은
모두 잘 나간다고 할수 있고 형제덕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식신 병화를 보면은 정화도 있고 요거는 식신 이제 상관이 되겠지만은 요거는 장생지에 있고 식신은 정화는 이제 사지에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장생지에 록궁이니까는 여기 있는 형태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니까는 여명을 이제 보면은 이제 육친이 자식에 해당되니까는 자식은 록궁의 장생이니까는 록궁은 이제 천우신조 그러니까는 록궁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천호신조, 남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다고 하겠고, 또 장생은 막 태어난 생명한테는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장생은 또 후원성을 또, 나를 도와주는 이렇게 후원성이 또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는, 여명의 식상, 자식들은 다 현달하고, 록궁에 장생을 깔았으니까는 현달하고 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명 입장에서는 식상은 이제 그뭐 처가나 장모가 되기 때문에 처가 장모와도 가깝게 인연이 있고 처가 떡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 편재성도 마찬가지로, 생자, 록궁이 되니까는, 이제 그 재성이니까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되겠는데, 처나, 부친이 되겠죠. 처는 생자 이제 록궁에 있으니까는 대단히 능력 있는 배우자. 그다음에 뭐 현모 옛날 같으면 현모 양처라 그랬는데 지금은 능력 있는 그런 이제 부인을 맞을 건데 생자 록궁 하면은 원래 좀 배우자 인연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인. 호랑이를 이제 배우자 궁에 깔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굉장히 이제 옛날처럼 고분고분하고 받들어주는 이런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 너무 이제 지나쳐가지고 남편을 이제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가 세니까는 이럴 때는 배우자 인연은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